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그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롭고 참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교회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멸시와 천대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가고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됐을까? 그 이전에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삶의 질과 요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최소한 무엇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의 삶으로 초청할 때에 2장 38절에 그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 회개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주님이라고 증명이 된 이 예수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일찍이 그 요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공적으로 자복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public confirmation의 affirmation의 그 성격이 많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적으로 믿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전에 불신으로 특징 지워지던 그런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변화, 그걸 믿음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였습니다. 그 변화된 외적인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문맥 속에서 회개는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주류는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이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주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보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 있어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는 코로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영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화를 해보면은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국적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인도인들과 만나도 얘기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보면 42절부터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였던 일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떡을 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의 측면인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이 떡을 뗌음과 기도하는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만나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나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될 활동들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말씀과 기도, 그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개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하였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사실상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베드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믿었다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말할 때에 그 믿음 또는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달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다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같은 데서 보면 교회에 들어와야 여러 가지 정착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았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 것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에 그때부터 삶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신앙의 삶은 전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하였고 46절에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개개인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